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NC 유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번투비 멋으로 스테이지를 지배하는 무대 위의 주인공들이 아이돌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걸음은 춤이 되고 그들이 걷는 곳은 길이 됩니다. Born to be best, 언제나 best way를 향해 가는 댄스 크루. 웨이비 아이돌 라디오의 토킹 석세스. 야, 아니, 보면서 너무 제가 몰입을 너무 했나봐요. 네, 제가 굉장히 수우파를 굉장히 잘 보고 있었는데. 네. 자, 일단 댄스크루 웨이비의 멋진 무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웨이비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고요. 자, 어서와요, 돌랑이들! 네, 저는 꿀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블랑이들 안녕. 저는 체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와우. 네, 주말 동안 체디 꿀디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할 돌랑이 분들을 위해서 체 꿀디의 TMI 뉴스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자, 먼저 체디 TMI 뉴스입니다. 와우. 네, 얼마 전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지각비로 우리 꿀디의 100만 원에 이어서 80만 원을 너무 아쉬워요. 그 12분 때문에 네. 80만 원을 네. 내게 됐고요.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스케줄 일찍 일어났어요. 아. 일찍 일어났는데 네. 이렇게 눈을 한번 깜빡했어요. 깜빡했는데 한 시간이 지나 있는 거야. 그래서 80만 원을. 에. 그래서 제가 기현이한테 그랬어요. 기현이가 너무 놀리니까 네. 열받아가지고 네. 그냥 너 주지 말고 나 기부할래. 내 좀 또 내 돈 좀 더 보태서 기부하면 안 되니 이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기부는 따로 하래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되죠. 기현이 형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네, 그랬던 TMI가 있습니다. 자, 우리 꿀디는요? 네, 꿀디 TMI 뉴스는 저희가 어제 거 얘기해줘. 어제? 어제 뭐? 우리 어제 밤에. 어제 밤에. 우리. 네. 멋있는 것도 있죠. 아, 어젯밤에 저희가 멋진 무언가를 촬영을 했는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서 촬영을 야외에서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굉장히 결과물이 네. 좋을 것 같은. 네,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TMI가 있죠. 네. 자,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냈을 돌랑이들에게 체디꿀디의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디꿀디의 케미타임. 우후! 자, 에너지 충전은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꿀물이죠. 네, 비타민C보다 효과 있었으면 하는 최영원씨 캡처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자, 아니 이것도 서로 한번 또 바꿔봐야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는 꿀물이면은 채물인가요? 네, 채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네. 아, 예. 예. 자,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네. 돌랑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와 있을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아가베베님. 네. 꺄, 안녕, 안녕, 꿀디, 체디. 어, 그리고 안녕. 체스타님, 오늘도 꿀디, 체디 따라 돌랑이, 아돌라이, 도킹 중. 어허. 그 다음에 최 꿀디, 힘주세용님, 오빠들에게 힘 받으러 왔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한번 주시죠. 제가요? 네. 힘을 내라고! 네, 그리고 꿀라떼님, 주원이 형언이 오늘도 아돌라 부셔. 아. 맞습니다. 오늘도 아돌라 한번 부셔보도록 오늘 하죠. 부셔야죠. 오늘 부셔야죠. 자, 그리고 꿀디, 네. 우리 아이돌 라디오는 언제 어디서 방송이 되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 NC 유니버스. 네. 네. 그리고 체디. 네. MBC 라디오는 언제 들을 수 있죠? MBC 라디오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 어허. 그리고 MBC FM4U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에 여러분과 만납니다. 네,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800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아이돌 라디오 전용 문자로도 많은 응원 메시지 보내 주세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고 잠시 무대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지금 여기 그들만을 위한 무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아이돌 라디오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워너비 댄스 크루 웨이비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에이. And let's g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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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이비의 마더니 돌라입니다. 네. 마더니. 마더니 돌라씨. 돌라씨. 아유, 아유, 힙해요, 힙해요. 오케이. 네, 베이비의 리액션 부자 안소입니다. 오, 예. 리액션 부자 안소씨. 와, 하고 있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웨이비에서 나른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리수라고 합니다. 오, 리수씨.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 같은 막둥이 규리안 안규리입니다. 오 예, 규리안 씨. 네, 웨이비 여러분, 아이돌 라디오 시즌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웨이비 분들 단체 인사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할게요. 자, 준비가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We are Young Bands. 안녕하세요, 웨이비입니다. 좋아요. 그 웨이비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거죠? 긴장돼서.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처음이시니까. 네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박수 타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자, 수우파 1회부터 저는 본방사수한 찐팬입니다. 네. 자, 팬심을 가득 담아 제가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비 첫 완전체 방송 출연을 축하하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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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박수 하면 어느 정도 박수 쳐주시면 돼요.
너무 웃겨요? 너무 놀라요. 아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케이. 하나 더 할 거예요. 두 개 더 할게요.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자 컴페티션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편하게 웃고 놀다 가시라고 박수. 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돌라 씨. 네. 뒤에 뭐가 보이죠? 돌라샵이 있네요. 돌라샵이 있습니다. 자, 돌라샵이 드디어 와.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만났으니까 박수! 박수!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아이돌 라디오에 오신 소감을 우리 안소 씨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떨리고 되게 기대되고 네. 오늘 한바탕 즐기고 가겠습니다. 와, 한바탕 즐기고. 한바탕 오케이. 어떻게 즐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있으실까요? 기대되시는 분들 뭐 또 뭐 이렇게 소감 뭐 이렇게 여기 아이돌 라디오 나온 거에 대해서 일단 라디오가 처음이라 네. 많이 떨리는데 일단 팀이랑 같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네. 놀다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정말 다들 많이 떨려 보이시네요. 또 우리 미수 씨.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이제 안수 언니께서 한 바탕 네. 하시면 전 두 바탕 하겠습니다. 두 바탕. 두 바탕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 문을 쓸고 네, 규리안 씨. 아유, 제가 또 여기서 홍보자죠. 아, 그래요? 홍보자세요? 네, 흥을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웨이비 멤버들이 경연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첫 예능 출연이십니다. 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OX판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비의 속마음 OX. 자, 질문을 듣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앞에 있는 OX판 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상당히 긴장한 상태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사실 아이돌 라디오가 뭔지 이번에 알았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약간 일단 이거 넘어가고. 예, 이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무조건 오케이. 얘기를 한번 해야죠. 무조건 이거 안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한다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돌렸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오케이 일단 솔직한 거니까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워요. 아이고. 네. 자 다음 질문. 네? 나는 부모님의 본방 사수를 위해서 유니버스 어플을 깔아드렸다. 하나 네. 둘 셋. 오 두 분.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어제 거울을 보며 아이돌 라디오에서 할 말을 연습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원샷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네. 꿀디와 제가 좀 더 분발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돌 라디오가 뭔지 이번에 알았다. 규리안님만 X. 아, 이거는 규리안님만 빼고 나머지 네 분 얘기를 좀 어떻게 나눠볼까요? 아이돌 라디오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근데 펜트하우스도 안 봤어요. 오~ 그 정도로 약간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조금 없는데 됐습니다. 네. 규리안님은 그럼 어떻게 아이돌 라디오를 알고 계셨는지 유명하잖아요 또 둥그러미인가요? 네, 또 이 두 분의 이제 약간 입담이 네. 그렇게 이제 센스가 넘치신다고 또 소문을 들어가지고 아, 어디서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서 너는 소문이 네, 어디서 자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본의 너무 아니게. 기분이 좋았는데 방금 네.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찝찝할 뻔했어요. 조금 찝찝해요. 찝찝했는데 아니요 네. 솔직합니다. 아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카톡을 돌렸다는 전원 X였고요. 그렇죠. 부모님께 유니버스 어플 깔아드린 분이 안소 씨와 규리안 씨. 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엄마. 엄마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어머님한테? 엄마, 나 보이는 라디오 자, 아이돌 요, 라디오 여기 나왔어. 잘 보고 있지? 오케이. 저 규리안님도. 엄마 나 연예인이었나봐.
괜찮아요. 여기가 긴장을 했나봐요. 체디가. 오케이, 오케이. 네, 체디가 긴장했나봐요. 자, 그리고 원샷 받을, 아, 이거 거울 보면서 멘트 연습을.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어떤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거울 보면서 도대체 무슨 멘트 연습을 했는지 들어봐야죠, 노재씨. 굉장히 궁금해. 노재 씨, 저는 약간 멘트 연습이 아니라 네. 개인기 연습. 오, 개인기 연습. 준비 좀 했어. 이따가 타이밍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네.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라도 네.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아, 아까 리허설 때부터 개인기 한 10개 준비하셨다고. 뭘까요? 네. 그게 또 걸르고 아, 걸르고 걸러서 나온 10개. 야. 10개 준비됐나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아,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리수 씨. 네. 멘트 어떤 식의 멘트를 연습을 하셨죠? 아, 저는 사실 그 너무 떨려서 소개를 못할까봐 제 이름을 되게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은 리수지. 리수지. 아, 너 이름 누구니? 어, 리수지. 약간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아하.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원샷 받을 준비 전원이 오를 들었는데 네네네. 우리 한 분씩 네. 원샷 하고 넘어가고 원샷 네. 하고 넘어가고 이거 보여주죠. 네, 아 지금 우리 내향형이라고 써져 있는 우리 돌라 씨. 네. 많이 떨리시나요? 많이 떨립니다. 아,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좀 이런 내향적인 느낌이 좀 강하신가요? 제가 약간 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아.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아. 네. 아,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10분 정도 조금만 10분 10분 정도. 그럼 10분 뒤에 네, 친해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26분 정도에 예.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예예예 예, 예. 그때쯤에 예. 오케이. 그러면은 원샷도 이렇게 한 분씩 받아봐야 되는데 내향형 돌라 씨부터 한번 와 네. 내향형부터 네 내향형부터 네 오케이 원샷 자 여기 어디, 카메라를 봐주시고 네, 네. 제 자신 있는 포즈로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저희가 하나 둘 셋 해드리죠. 자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증명 포즈 아닌가요? 지금 저기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뚫릴 것 같아. 눈빛이. 역시 댄스다 눈빛. 네. 오, 맞지. 내향형이 손으로 올렸다는 거는 와, 굉장한 거예요.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네, 굉장한 거예요. 네, 벌써 1분이 지난 거죠 이제. 오케이. 10분 중에. 자 우리 네 이수 씨. 이수 씨. 아, 너무 앞에서 너무 대단한 거 하셔가지고 부담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리 규리안 씨. 네. 자 카메라는 흥부자. 저쪽을 봐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연예인이랑 나왔다. 혹시 오늘 규리안 씨 컨셉인가요? 아 연예인이랑 또 나온 게 좋아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리고 노재 씨. 노재 씨. 자 카메라 봐주시고 자 네. 오른쪽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음 분. 자 안수 씨. 네. 어떻게 자, 할까요? 카메라를 이쪽 오른쪽으로 봐주시고 예. 소품 들고 해도 소품 들고 오케이 물 광고를 보시고 물 광고예요. 자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네. 자 좋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이비 팀 결성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웨이비 멤버분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웨이비가 3명이었는데 저랑 안쏘, 지혜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졌다가 수우파를 위해서 규리안과 리소를 같이 네 해보자 해가지고 5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네 5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분은 그럼 처음에는 언제 만나게 된 건지? 저희가 한 몇 년 됐지?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났고 언니는 이렇게 20살 때 만나게 됐는데 셋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춤추는 게? 맞아 맞아. 즐겁게 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 안수 씨가 재밌는 거예요 할 때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들켰다. 확실히 그 들켰다. 댄서분들은 그런 표정이 꼭 있어요. 어떤 표정이죠? 재밌는 거예요. 진하거든요. 또 바르게 채우셨어. 오케이 좋았어요. 네. 우리 리수 씨는 웨이비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때 상황이 되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언니가
한번도 몰랐어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날 이날 시간이 돼? 어? 네,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 프로그램 명도 모르고 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같이 뭐 거의 뭐 밥 먹으러 갈래 정도. 아~ 그래서 좀 믿고 노전디 네. 믿고 아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규리안 씨는요? 저요. 저는 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레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레포트, 레포트를 또 레포트.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안수 언니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전화가 왔는데 안수 언니 방금 보셨죠? 저 당당함과 또 센스와 그 말에 갑자기 이렇게 딱 영감이 또 받아가지고 영감? 영감 받아서 아, 이 언니랑 무조건 해야겠다. 왜냐면 언니 말씀 듣고 레포트가 바로 풀렸어요. 기승전 교리 또 그래가지고 아, 이 언니랑 함께하면 잘 되겠는데? 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규현 씨 말을 잘하시네. 그때 그, 네. 어떻게 하면서 꼬셨어요? 같이 하자고. 어떻게 당당하고 센스 있게. 규려? 무조건이지 이렇게. 무조건이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비 멤버분들이 언제부터 댄서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 춤을 추게 된 계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내향 형 아 21분이네요. 네. 아직 5분 남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네. 오케이 우리 안소 씨. 오케이 take your time. 오케이. 네, 댄서의 꿈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는지. 아 댄서의 꿈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딱 TV를 유튜브를 보게 된. 너튜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지나갔지만 괜찮아요. 아 이게 네.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네요. 얘기를 해놓고 아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정말 당당하고 센스 있네요. 네. 오케이. 바로 정정하셨잖아요. 예. 이게 영상을 보다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제 그런 저희처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루 서바이벌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무조건 팀을 만들고 싶고 춤을 추고 싶다. 지금 잃었네요. 꿈을 잃었다. 자 이럴 때 박수! 네. 또 또 한 분 더 댄서의 꿈을 어떻게 꾸게 되셨는지 노재 씨. 네. 노재 씨가 한번 말씀 좀. 저는 부탁드릴게요. 어릴 때 네. 일단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막 다섯 살쯤에 집에 들어가면 라디오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래를 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좀 음악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힙합을 좋아했어가지고 다섯 살이 아니. 이제 커가면서 이제 춤을 오케이. 처음에 배우게 될 때. 오케이. 아 춤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약간 그러니까 춤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러 갔다가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 배우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힙합으로 이제 꾸준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장르 같은 안무에 춤을 춰도 각자 느낌과 사실 스타일이 다른데. 우리 돌라 씨한테 이제 좀 질문을 해볼까 해요. 아직 조금 슬슬. 4분이 남긴 했는데 네. 어디까지? 제가 봤을 때 말씀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라 씨가 우리 웨이비 멤버들의 춤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먼저 안소 씨부터. 안소 씨. 네, 일단 저희 소연이는 되게 성격 자체가 되게 외향형이어서 네. 팀 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고 되게 밝은 친구여가지고. 춤 자체가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되게 트렌디한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팀 왜라는 눈빛으로 저 아니요 제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지금이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꿀디가 눈에 좀 예민해가지고 네. 네. 오케이 네. 자 그렇고요. 네. 자, 네. 네, 네. 트렌디하고 에너지한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친구고 우리 지혜는 되게 지혜도 되게 트렌디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힙합을 되게 좋아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힙합적인 것도 되게 잘 추고 그 되게 쉽게 말하면 선이 일단 되게 지혜만의 선이 있거든요. 춤이 그래서 지혜 춤을 배우면은
되게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유니크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규리는 약간 되게 뭐라지? 딥한 느낌? 딥한 느낌이다. 네. 약간 철학 있다. 네. 그 이렇게 나누면은 대중성과 딥한 부분이 그쵸. 이렇게 있죠, 나눠지잖아요. 있죠. 근데 규리가 약간 딥한 느낌이 진짜 강해가지고 네,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딥한 친구. 그리고 우리 어, 딥한 친구. 딥한 친구. 오케이. 우리 리수 씨의 춤은 네, 리수 씨는 일단 되게 말하는 것도 고급지잖아요. 약간 말투 자체가 되게 여성스럽고 고급진데 춤에서도 그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예, 소개할 때 했던 나른한 섹시 그런 느낌인가요? 네. 나른한 춤. 보고 있으면 나른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 졸리다. 보고 안 그래도 저도 질문하는데 보고 있으면 졸리다. 되게 섹시한. 섹시한. 잘쳐가지고. 네. 그럼 또 우리 멤버분들이 우리 돌라 씨, 돌라 씨를 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언니는 일단 춤을 너무 잘 춰요. 네, 그리고 일단 맏언니의 그런 탄탄한 네, 그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시고 그 다음에 언니는 되게 이제 춤을 언니가 표현하고 해석을 할 때 그 뭔가 단순할 수 있지만 그게 눈에 쏙쏙 박히는 네,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몸이 아주 날렵합니다. 네, 나중에 진짜 춤추시는 거 보면 다들 놀랄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닥터 페퍼 저는 사실 뭐 영상으로도 너무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는데 달라요. 달라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미치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우리 그 다 같이 좀 우리 내향형 분들도 레츠고 한번 세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시작을 할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실. 오케이. 네, 저 이런 분위기 사실 못 참거든요. 아~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렛츠고 하면서 우리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렛츠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웨이비 멤버들의 춤에 대한 열정 또 무대 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웨이비 온 스테이지. 네, 아이돌 라디오를 위해 준비한 웨이비의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무대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언니들 유닛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네. 안수 언니, 지혜 언니, 그다음에 돌라 언니 해서 이렇게 세 분에서 준비하셨고 네. 저희 둘이서 막내 라인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 와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방송에서? 네, 처음으로 이런 조합으로는 처음 보여드립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저런 거를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거의 이제 컴백 전에 나오는 거죠. 예. 최초 공개, 최초 무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최초 공개.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웨이비 멤버들 무대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최초 공개, 최초 예. 무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예. 자,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아, 이게 사실 제 멘트였거든요. 최초 공개. 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웨이비의 무대입니다. 웨이비 온 스테이지. 준비되셨나요? 네, 리수 씨 보여줘요. 멋진 댄서 보여줘요. 예, 네, 보여줘요. 아, 보여줘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줘야죠.
야. 아이고 힘들어. 이거를 야. 제 눈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게 아 정말 직관은요 직관. 아 기분이 참 묘하네요. 리수 씨 네. 관절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많이 꺾으시던데. 좋습니다. 거 여기 이렇게 거 여기가 어깨 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네요. 네. 네. 아 자 지금 네. 말랑엑스님이 네. 어디 갔지? 찢었다 핵 멋있어. 핵 멋있어요. 채채님이 다들 매력이 미쳤음. 주한사랑님 딥하고 고급진 여성스러운 뭔지 알 것 같음. 오. 2811님 노재 언니 덕분에 댄스에 관심이 생겼어요. 수우파 보면서 진짜 너무 반했습니다. 그리고 돌라 때문에 나 미쳐 돌았니? 그 다음에 돌라 나랑 결혼해 돌라. 오케이. 우리 0215님 규리 언니한테만 왜 드레스 코드 안 알려줬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물어보고 싶었어. 다 검정색인데. 네. 아니, 예쁘고 싶은 마음이 과했나 보다. 부모님께 어플도 이제 까시라고 하고 옷도 거울 보고 연습도 하고.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알겠죠? 느껴져요. 느껴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노재 씨가 사실 안무한 헤이마마 네 챌린지 열풍이 사실 불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리더 개그 언니들이 조금 핫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일단 이렇게까지 약간 따라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배우분들도 하시고 그때 네. 조금 실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짠 안무를 되게 많은 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챌린지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아 아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케이. 아,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챌린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건 아닌데 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뭔지 알겠다. 누가 저를 따라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왔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리코더 버전으로 했던 그게 있었어요. 아 리코더 버전으로? 맞아요. 잘 따라하네요. 잘하신다. 그거 봤어요 저도. 그게 진짜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그 헤이마마 챌린지를 채디와 꿀디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노재 씨에게 직접 이 헤이마마 춤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조금 냉정한 편이라서 디테일 안 살리면 그럼 저는 안 할래요. 저는 냉정한 평가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그런 거 버티셔야 조금 저는 칭찬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메인에서는 독해야 메인에서 선발이죠. 저는 메인 래퍼라서. 그 배워보죠. 오케이. 해봐야죠. 노재 선생님. 너무 기대된다. 재밌다. 노재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예. 멋있는 신발 신으셨네요. 오케이. 자 이제 해볼 건데 음악은 다들 잘 아시죠? 예? 그렇죠, 음악은 이미 잘 아시죠? 예. 네. 예. 그래서 자, 콩 넣어 떨어지는 타이밍 때 예? 왼손으로 오케이. 각을 살려서 각을 주시고 콩 내려오시면서 궁 찍어 주셔야 돼요. 약간 네, 떨림 느끼고 그다음에 목 쓸고 목을 쓸고 나서 팔을 뻗어서 빰 했을 때 다리가 빰. 스위치. 따. 빰. 에잇. 앤. 아, 되게 빨라요? 빠르고 다음에 바로 1, 2, 3, 4, 5, 6, 7, 8 다다다다 다리로 맞출 거예요. 다다다다 다다다다 오웬으로 맞출 건데 팔은 몸이랑 같이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두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두두두두 하고 나서 up and out in up and out in. 그 선생님, 그 저희도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도 좀 한번 해주시고. 제가 한번 뒤에서 해볼게요. 아 예. 아 그럼 내가 했었구나.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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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오케이. 쿵 쿵. 짜. 짜. 에 it. 에 it. and a. and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다다다다 up and out in. 근데 여기서 가사에 tell me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me and ah, down 해주세요. Tell me and ah. down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로록 호로록. 네, 다리를 out. 아홉,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바로 오른 다리랑 같이 던지시면서, 네. 던지면서 짚고, 짚고, 손, 그냥 핸드로 뭐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자기 마음대로 아,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손을 아웃, 아웃 해주실 거고 다리가 오베노, 오베노, 오베노. 왼, 왼 이렇게 가실 거예요. 왼, 왼. 자, 텔미부터 가볼까요? 5, 6, 7, 8, 미, 앤, 아. 아, 다운, 업, 던지고, 아하, 다, 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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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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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다다. 자, 여러분은 현재 노재 선생님의 댄스 교실 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신 분 이거 보면서 좀 배워보세요. 네, 예, 예. 예. 춥지 않지만 네. 한번. 오케이. 자, 다운, 업! 하고 나서 던지고. 던지고. 오른 다리 짚고. 짚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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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고 나서 바로. 바로. 오른 다리 가주셔야 돼,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주시면서 왼손을 뻗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5, 6, 7, 8, 바바다, 따다다. 어, 여기서는 따다다 한 번 하고 바로 짚어주셔야 돼요. 따다다, 바바바, 하하. 고개 다운. 그 다음에 다리부터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따다다, 따다다. 다리를 따다다 드시는데. 오른 다리랑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따다다 하고 짚어주시면 돼요. 붐, 빡, 빡, 빡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되게 요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운해 주신 상태에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자기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뭐냐? 따다다 하하 다운 업 앤 쿵 빡 빡 빡 따 여기서 아웃. 하고 손은 인, 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바로 짚으면서 업, 왼다리로 짚으면서 업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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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날리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되셨나요? 날리고, 지금 머리가... 날리고, 아직 남았어요? 아, 누가 내 머리 때렸어. 아직 남았어요? 아, 오케이 아직도 남았어요? 네네 오케이 아 쉽지 않네 해볼까요? 어예 마, 따, 마, 빠라 아 여기서 네? 손을 뒤로 오케이 따다 하면서 오른 다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줄 거예요 원 앤 투 앤 원 앤 투 앤 오케이 오케이 빠바바 빠바바 뭐냐 아 잠시만 빠바바 엑스 빠바바 엑스 그러면 다리 왼 다리가 살짝 이렇게 밴딩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러고 여기서 네? 가사에 헤빗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다리를 인으로 해주시면서 헤빗 끼부려 주시면 돼요. 헤빗 하고 나서 바로 오른손으로 날려주시고 날려주시고 하, 앤, 다운 응? 스윙, 앤, 다운 업 하면서 오른다리 같이 들어주시면서 up. 그대로 와, 아웃, 아웃 수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디부터 해볼까요? 예? 자, 짚어줄 건데 저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운,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오케이. 다운 업 5, 6, 7, 8 다운 업 던지고 하나, 둘, 다 따다다 아 다운 위로 박수, 박수, 박수. 하, 오른쪽, 왼쪽. 앞으로 X 해, 빛. 죄송한데 저 좀 데려가 주실래요? 저 중간에 저를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자, 스윙. 스윙. 앤 다운. 다운.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주시고, 손은 그대로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뭐였지? 아.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다운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오,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골반을 쳐주시면 되거든요. 오, 오. 다리를 오케이. 인으로. 길어. 아 인으로 인으로 인으로. 이렇게.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바이시 세븐 에이 하하하하 이렇게 왼발 오른발 털어주시면 돼요. 탕탕, 왼발 탕탕. 오른발 그대로 앞으로 돈 던지고 던지고 꾸르릉 꾸르릉 하면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처음부터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파이팅, 역시 파이팅. 어 우리 어? 나 여태껏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워. 와 여러 아이돌 분들 걸 해봤지만 분명히 그 수우파를 보신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딱 보면서 아 저 정도 추면 내가 추지 이러신 분들 분명히 아, 있었을 거예요. 못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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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일단 노래 네. 하시는 거를 네. 한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조금 네. 따라해 보면서 네. 할게요. 한번 마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마킹. 오케이 마킹.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전문 용어 마킹. 마킹. 파이팅. 이제 좀 거만하게. 거만하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거만하게 있어야 돼요. 오유. 오케이. 아우. 아. 막 진짜 하면서 막 나 이제 알았어요. 어, 어 그래요? 네. 어제 도전? 아니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음악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쉽지 않은데? 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하고 끝내죠. 오케이. 우리 선생님 지금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추고 계세요. 원래 여기 이렇게 더웠나? 오케이. 자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힘드시니까. 네. 어 오케이. 빨리 마지막으로 네. 해보고. 우리 팀원분들이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순간 집중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지금. 혹시 여기 앉아서 라디오 해도 되나요? 아, 정말. 웨이비가 되려면 춤을 이 정도 춰야 됩니다. 쉽지 않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저는 그냥 몬스타엑스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재밌네. 어, 재밌어요. 춤을, 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열심히.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노제 애기님이 네. 와 디테일이 엄청나다. 어 정말 엄청나네요 디테일이. 와. 그리고 노제 많이 사랑해님. 아니 헤이마마의 동작이 이렇게 많았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동작이 많은데. 여러분들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손베베님, 어 선생님 저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음 생으로 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일단 너무 어, 알려주셔가지고 네. 너무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체디가 니트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난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입고 왔는데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헤이 마마 출줄 몰랐잖아요. 네. 쉽지 않네요. 아, 자 오케이. 자 우리 여기 잠깐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주인을 만난 우리 돌라 씨 어, 네. 돌라샵에서 간식을 먹고 오겠습니다. 네. 자 웨이비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죠?
아이돌 라디오. 자, 오케이. 허렁. 오케이, 다시. 웨이비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MBC 아이돌 라디오. Let's go.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슬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가차로 데뷔했습니다. 데뷔곡 가차는 딥하우스 장르의 힙한 베이스 음색이 돋보이는 트랙비에 플럭키한 느낌의 청량하고 톡톡 튀는 멜로디가 어우러진 중독성 강한 곡이며, 또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당당함과 의지가 가사에 담겨있어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아이슬린을 잘 표현하는 곡입니다. Our debut song Gotcha is a deep house based music with plucky track that has refreshing melody with catchy lyrics as well. Gotcha is about not caring what others say, being confident, and another step to achieve your own goal.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많은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이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MBC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춤을 추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댄스 크루 웨이비와 함께하고 있죠. 네, 웨이비의 첫 예능 나들이만큼 예능감을 키울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웨이비 예능 원데이 클래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제 씨가 인별그램에서 예능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각오였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능 출연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예능 나가면 진짜 개인기 많이 준비해 갈게요. 아, 근데 거의 지금 음성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이런 팩이 있는. 개인기 많이 준비할게요. 나 준비돼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노재 씨.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한 건 아니고. 네, 아까 10개 준비하셨다고. 누가? 아니에요? 10개 정도는 아니고 일단 강력한 10개 같은 한 개. 10개 같은 한 개를 할 건데. 네. 지금 하나요? 일단은 살짝... 노재 씨 개인기는 좀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네.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중에서 네, 좀 개인기가 있다. 나 이거 준비했다. 어. 있을까요? 아 요새. 오 리스 씨, 리스 씨, 리스 씨 너무 고마워요. 제발 누구 한 명이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예요. 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아, 오케이, 요새 오케이. 네. 그 핫한 이제 오징어 게임. 오, 스퀴드 게임. 네. 거기에 네. 이제 오일남 씨라는 배역 중에 배역 중에 오일남 씨가 있으신데 이제 그 성대모사. 대사가 있어요. 네, 성대모사인데 네, 급하게 해가지고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그 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 잠시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눈 감고 들어주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어, 맞으세요. 선생님. 계셨어요. 이 웃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 여기가 오일남 씨, 오일남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 어, 저 한번 들어보도록.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제발. 그만.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와, 네. 진짜 대박. 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아, 우리 민수 씨한테. 아, 박수 받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규리안 씨. 네? 뭔가 하나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저요? 예. 네. 양성대모. 저요? 예.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씨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아기 때부터 잘하던 게 있는데 오~ 아기 때부터 뭐지 매우 궁금. 제가 오늘을 위해서 아기 때부터 오 오늘을 위해서 컨셉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오늘을 위해서 알았다. 오케이. 아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눈 모으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오, 눈 모으기. 제가 눈 모으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할 수 있고 네. 한쪽 한쪽도 가능합니다. 오, 그럼 한번 봐야지. 어디 보면 여기인가? 아, 네. 네. 잘 좀 보세요. 일단 가운데. 오케이. 오. 자 그러고 네. 네, 눈이 커야 되는데 눈이 작아가지고. 아니 아니. 자 이제 이쪽 이 에? 에? 어. 자 한쪽씩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우와. 또 반대도. 잘하죠. 와. 저랑 너무 반대되게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 즐거워. 예. 인정이네. 아 근데 저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게. 나도 처음 보는 게임이에요. 아싸 써먹어야지. 오. 저 첫 공개예요. 오. 어,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 자. 자 다음. 저 전가요? 아, 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안수 씨. 아, 네네네. 예,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음흠.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오, 오 우리에게 뭐야? 이대 되잖아. 난 2번 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말할 것 같아. 헬리콥터? 뭐라고요? 오케이. 야, 저는 그냥 1번 하고 1번 아~ 궁금해. 1번. 오케이, 오케이. 아, 비싼데 두 개. 알겠습니다. 오케이. 스폰지밥. 난 돈이 좋아. 어떻게 이 분위기? 재밌다. 진짜 재밌어. 자, 우리 돌라 씨. 네. 어떻게 54분인데 좀 괜찮아요? 개인기 하나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아니면 제가... 패스? 아, 패? 하나만, 하나만. 아. 제가 준비를 살짝 해봤는데. 어, 또 해. 근데 약간 안 시켰으면 서운했어요. 근데 왠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노래 한 소절 막 이런 거. 아, 제가 노래. 갑자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오케이. 콜라보인데 약간 콜라보? 우리 콜라보. 이수와 콜라보예요. 어, 오징어 게임인가요? 아, 아니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 아까 네. 뭐냐면 지혜가 네. 생각나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커버 댄스를 말했을 때 헤이마마 그 리코더 버전. 어, 리코더. 오~ 네. 기대돼. 제가 리코더예요. 아, 아 리수 씨여서 리코더.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패스 패스. 네,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예. 네.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리수 씨가 개인기가 많으시네요. 리수 씨가 보여줄 게 많으시네요. 네, 리코더를 어떻게 리수 씨가 리코더를.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리수 씨, 궁금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5678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카운트 카운트. 5678 Yes, I be your one night. Yes, I be your baby. Yes, I be your heart. I'll take you out to hell. 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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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까지. Let's go. 가사를 몰라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내양 형 돌라시께서 큰맘 먹 큰맘 먹어요. 박수 한 번. 야! 돌라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이제 가야죠. 가야죠. 네. 10개 같은 한 개. 그 개인기는 얼마큼 대단할지 너무 너무 궁금해요. 아, 저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네. 열심히 준비한 줄 몰랐거든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어제부터 제가 봤을 때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무슨 개인기를 준비하셨죠? 아, 10개 같은 한 개는 조금 사실 과장을 했고. 네. 네. 자, 돌라언니 성대모사를. 아, 돌라씨. 네, 돌라언니 이제 성대.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네.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특이하다면 되게 애기 같잖아요. 네, 네. 그 언니가 저한테 위로해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걸 해볼 무슨 건데. 말을, 오케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는지. 진짜 일단 하기 전에 부탁드릴게 반응 좀 해주세요. 아, 오케이, 아,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뭔지 보이시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기혜야, 괜찮아. 기혜야, 진짜 잘했어. 오, 제가 5년 동안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오, 나 그 상황이 상상됐어. 어떤 모습일지. 그러면 진짜 버전을 한번 들어봐야지. 자, 돌라 씨. 오케이, 돌라 씨, 가보죠. 네.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지혜야, 괜찮아. 지혜야, 잘했어. 그냥. 이거 판 깔아주면 또 안 나오는데. 아, 또 그냥 안 보고 있을까? 네, 아니요, 괜찮아요. 내년이요. 내년, 오케이. 네. 지혜야, 괜찮아. 지혜야, 잘했어. 자, 다시, 노래씨. 지혜야, 괜찮아. 지혜야, 잘했어. 자, 돌라씨, 다시. 지혜야, 괜찮아. 지혜야, 잘했어. 이렇게 들으니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혹시 여기서 혹시 애교 잘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소연이가 진짜 잘해요. 안소 친구가. 안소 씨. 굉장히 안소 잘해요. 저였나 봐요. 왜냐면 안소 이제 기존 멤버였을 때 이제 소연이가 막내였기 때문에. 네. 애교를 어떤 애교를 잘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애교를 보여드려도 좋을까요? 저는 애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먼저 본보기 먼저. 아. 네. 아~ 오케이. 애교 대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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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교 대결? 네. 애교 대결. 강수 씨랑 가능해요? 처음에 보시던 게. 처음에 보시던 게. 처음에 보시던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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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틀, 배틀, 오케이. 오케이. 그 얘야, 저를 봐. 다시 말해봐. 우리 너 좀 귀엽다. 나 귀엽지. 나 애교 진짜 잘해. 나보다 아니시 끝. 너 진짜 미친다. 난 원래 좀 미쳤지. 끝. 제가 진 걸로 왔어. 소연이 잘하자. 잘하시고. 잘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꿀디 애교 이기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하나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애교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타입. 혼자만 딱 보여. 혼자만 그냥 딱 보여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여주고 끝낼까요? 와우. 제가 아돌라에서 지금 꾹꾹까까를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럼 또 우리 안소 씨도 하나 이렇게. 아 그럼 안소 씨가 제 꾹꾹까까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먼저 보여주신다면. 아 오케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꾹꾹까까. 완전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또 좋아하기까지.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꾹꾹까 갑니다. 먼저 처음에 이렇게 기를 모아야 돼요.
다음에 손을 V를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모아줘.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박수 한번 가요.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쿡쿡 깎아요. 저희 안수원이 앉아요. 오~ 앉아요. 오케이 오케이. 기를 모으고 벌써 모으고 있어. 오. 어, 기를 모으고 있어. 눈 크게 뜨고 제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끄끄 깎아 씻고. 아니 그 자꾸 그 자꾸 뭐예요? 예, 자꾸 씻고가 그 뭐예요? 이제 다 이렇게 전염처럼 이거 씻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아, 유행어. 한마디 씻고 이렇게 씻고 씻고. 네. 씻고. 아, 보통 이렇게 평소에 자기 유행어를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네. 자꾸 하는 약간 요런 느낌. 맞이 씻고. 맞이. 그래 씻고. 네, 좋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자,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예,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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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본격적으로 예능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자, 웨이비 멤버들의 표현력과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네, 어떤 게임인지 각종 예능을 저희가 섭렵했나요? 섭렵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능을 많이 나갔죠. 네, 예능을 많이 나갔죠. 네, 저희들이 먼저 일단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오케이. 헤드색을 보여줘, 보여줘. 와, 연예인 보여줘. 연예인 보여줘는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에요. 저희도요. 네. 어, 예. 연예인 보여줘는 처음. 저희가 연예인을 어떻게 보여드리죠? 예. 자, 연예인 보여줘. 어떻게 연예인 되게 좋아하네. 어, 연예인 보여줘. 자, 아, 어,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오케이. 네네네. 자, 저희가 어떤 텔레파시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 자, 먼저. 네. 키워드가 있으면 아하. 그걸 저희가 몸으로 표현을 네. 하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네. 마이크를 놓고 왔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몸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성공이고요. 다른 동작을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제시어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제시어는 접니다. 최영원. 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최영원. 하나, 둘, 셋. 오~ 오~ 이렇게 되면 성공이고요. 이게 자, 맨날 사실 체디가 어디 제스처 뭐 보여달라 그러면 맨날 이거밖에 안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꾹꾹 깎아. 아까 보여드렸죠. 꾹꾹 깎아. 체디 제대로 보여주세요. 제대로. 네,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꾹꾹 깎아. 아, 그럼 저 리수 씨한테 네. 한번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좋아요. 갑자기 꾹꾹 깎아? 어, 보여줘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또 그거 한번 들어봐야죠. 또 굉장히 약간 아, 재밌게 봤거 아니에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네. 나 듣고 싶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귀를 한번 모을게요. 오케이. 아, 아 귀까지 모으시는 건가요? 좋았어, 좋았어. 우아해. 예쁜 댄서? 보여줘요. 아, 오케이. 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깎아. 하나, 둘, 셋. 네, 이러면... 네, 이렇게 되면 실패고요. 자, 다음은 넥스트 레벨. 안 했어요? 아, 난 눈을 감았어요. 왜 눈을 감아요? 난 뜬 것 같아. 눈을 이렇게 떠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실패고요. 네. 다음은 넥스트 레벨입니다. 넥스트 레벨. 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예. 어, 디귿이 아닌데요? 어? 어, 손가락, 손가락. 저는 디귿인데 체디는 이게 뭐죠? 네. 약간 꺾여있는 나무.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아오 이렇게 되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아,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어떤 게임인지 아셨죠? 자, 그럼 네. 나와주시고요. 오케이. 자, 제가 일단 연습용으로 제시어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자, 가볍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연습용. 자, 하나, 둘, 셋. 닥터페퍼입니다. 닥터페퍼.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오케이. 자, 잠깐, 잠깐. 거기 스탑, 거기 스탑. 한번 봐주세요. 스탑, 스탑, 스탑. 일단 리수 씨는 뭔가를 마시고 있어요. 자, 어, 닥터페퍼인데 왜 이거를 머리에... 아니, 자, 닥터페퍼 머리에. 닥터페퍼를 머리에 보통 이렇게 어, 오케이. 머리 감을 때 닥터페퍼 써요? 어때요? 두피가 오케이. 시원해져. 아, 두피가 오케이, 오케이. 시원해지는. 오케이. 그,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규리안 씨. 규리안 씨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닥터페퍼 약간 주요 안무죠. 야 이거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오케이. 노재 씨는 네, 뭐 이거 닥터페퍼의 도입부 저희가 다 이러고 있거든요. 같이 맞추는 동작이. 아. 그래서 도입부가 이 동작이라서 이걸 했습니다. 오.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안소 씨 이제 굉장히 힙해요. 지금. 뭐예요? 숫자 3이에요? 4예요? 5예요? 귀요미예요. 뭐죠 이거? 그 봐주실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이 동작이 있어요. 아, 이거 이 동작. 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아, 네. 3인지 5인지. 네. 네,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자, 돌라 씨. 저도 이제 지혜와 같은 도입부. 도입부. 아, 그러면 돌라 씨랑 노재 씨는 같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실패. 아. 자, 근데 이건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네, 네 이제 본 이게 인상 깊네요, 이게. 아, 이게 다 똑같아. 오케이. 네. 자, 본 게임으로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제시어는 헤이마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스탑. 누구야? 원래 걸로 stop. 해주세요. 원래 걸로 자, 해주세요. 제발 그만해. 규리안 씨, 시작을 원래 오른팔로 하시나요? 아유, 제가 또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아이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네. 실패.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거의 그 부금이죠, 부금. 그렇죠. 예, 부금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어는 블랙 맘바입니다. 블랙 맘바. 자, 하나, 둘, 셋. 오! 잠시만요. 스탑. 잠깐만. 노재 씨. 노재 씨 잠시만. 잠깐만요. 우리 돌라 씨 한번 볼게요. 우리 돌라 씨는 달리기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 블랙 맘바. 이게 블랙 맘바. 블랙 맘바. 그렇죠. 맘바를 다들 좀 다르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노재 씨. 노재 씨. 이게 무슨 다리를 반대로 반대로 하셨어요. 네, 저 혼자요? 예. 또 돌라 씨와 돌라 씨와 노재 씨만 같이 같은 동작을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둘이 합이 잘 맞네요.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네. 둘이 이렇게 목소리도 따라하고.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실패. 자, 자 이번에 좀 성공합시다. 네. 예. 예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많이 안 해봤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는 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스탑. 스탑. 자, 안소 씨. 안소 씨는 바지에 뭐가 이렇게 뭐 묻었어요? 안소 씨. 뭐, 바지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지금 음이렇게 잡고 네 하는 중. 만드시크. 우리 돌라 씨는 뭔가 맞는 거 같고. 맞는 거 같아요. 자, 노재 씨. 네. 노재 씨는 저는 이거를 했는데요. 네, 하셨던 분이니까. 오케이. 역시나 우리 규리아 씨는 반대발. 나는 반대로 한다. 네. 또 오른발잡이신가요? 네, 그럼요. 아, 오른발잡이셨군요. 약간 그런 뭐랄까 이런 마인드가 약간 난 반대로 가겠다 항상. 이런 마인드를. 아니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우리 리수 씨 뭔가 텔레파시. 그, 놀랍게도 저도 카이님 음을 참여를 했는데. 오, 진짜? 네. 오. 했는데 저는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네. 왼쪽이셔서. 아,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건가요? 타임이죠. 잠깐 타임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빠른 인정 사과 죄송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왼발이었던 걸로. 왼발. 자, 빠르게 실패. 실패. 자, 이거는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로. 자, 가볼게요. 네 번째 문제. 웨이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눈빛을 조금 바꾸는데 이거 틀리면 조금 돌아가는 길이 찝찝해집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깐만요. 우리 큐리안 씨. 왜
아니 제가 이거 손에 다쳐서 안 끌어져요.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끌어. 규리안 씨는 네, 아이고 이거 좀 희한하네요. 손이 안 끌어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네 이러고. 아 원래 이건데 이게 네. 손톱이 또 안 끌어지다 보니까 손톱이 안 끌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손톱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또 이제 손가락이 약간 간지를 잡으려다 보니 그러고 멋을 부리려다 보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닌가요? 실생활 용어가 맞다고 보여요. 아 우리가 그만큼 편안한 방송이다 이런 느낌이죠. MBC죠. 네 오케이 멋을 부리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 손으로 네. 이거는 첵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케이. 초콜릿 시리얼을. 이 정도면 통과 아닌가요? 아, 통과. 이 정도면 저도 통과라고 생각. 이 정도면 통과로. 자. 아, 이 정도 통과. 다행히 웨이비 님들이 웨이비는 맞추셨고요. 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좀 쉬운데 하트입니다. 하트. 자. 자.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만. 스탑. 자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만 어. 어. 또 구성을 가운데만 노재 씨가. 노재 씨. 네. 원래 그렇게 좀 하트가 작은 편이에요? 자, 이거는 한번 얘기를 들어 좀 해명을. 이거 원래 네. 제가 괜찮아요 했을 때 했던 거니까. 아. 아. 이거 할 줄 알았었거든요. 아. 제가. 근데 다 큰 하트를 만들 줄 몰랐네. 네. 노재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이거 보여주니까 성공으로. 오케이. 오케이. 두 개로 네. 맞췄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들어가 봐야죠. 네, 자리로 네. 돌아와 주시고요. 네. 자, 두 문제를 맞추셨는데 아, 저는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예능 원데이 클래스로 웨이비 멤버분들의 표현력과 케미를 확인해 봤고요. 네. 텔레파시가 통한 개수만큼 아돌라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문제죠. 이거죠. 네네, 맞아요. 두근두근. 자. 또 이게 날씨가 춥다, 추워지다 보니까. 자, 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올 가을 겨울 5개 보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웨이비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유니버스 어플 아이돌 라디오 FNS와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이 웨이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아까 웨이비 멤버들이 질문을 사실 여기 직접 골라주셨는데 질문을 읽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돌라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네. 네. 두 개 다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돌라 씨. 네. 더 읽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웨이비 극구 사랑해 님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네. 돌라님은 원래 좀 무심한 편인가요? 리수님 엉덩이에 머리 맞고 별로 큰 신경 안 쓰시는 거 보고 완전 웃겼어요. 네, 제가 약간 무던한 성격이어서 누구한테 맞아도 약간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 아, 엉덩이에 머리를 이렇게 툭 맞았는데 아, 나 맞았구나 이런 저도, 느낌. 아, 네, 저도 방송에 보면서 알았어요. 저도 보고 알았어요. 보고 맞은 걸. 프로페셔널. 아이돌 프로댄서. 그럼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런 보통 이런 뭐 깜짝 놀래키거나 이런 것도 약간 좀 무던하신 편인가요? 놀래키는 거엔 예민해요. 아, 좀 네.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오.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 아, 그냥. 아, 네. 캐릭터가 확실하시네. 너무 확실해. 좋아요. 네. 저는 오늘 돌라 씨가 여기서 말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아님이 보내주셨는데. 오아. 왕. 오케이. 좋아요. 감사해요. 돌라님 춤이 너무 힙하고 재밌어요. 댄서 네임이 특이하신데 어떻게 지으셨고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름이 돌라여가지고 네. 다들 이제 성이랑 이름을 합친 네임이거든요. 막 안쏘, 노재, 규리, 안, 리수 막 이렇게 이름인데 저만 돌라여서 네. 근데 제가 그 해외 아티스트 중에 타이 달라 사인이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해가지고 미들네임인 달라를 가지고 왔는데 약간 너무 머니 느낌이라서 돌라로 이제 약간 네. 머니는 네, 머니여가지고 돌라로 바꿔가지고 머니.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돌라
그래서 돌라. 네. 이렇게 좋습니다. 리수 씨 봐야죠. 아, 저... 네, 리수 씨 봐야죠. 예. 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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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궁금해. 오케이. 그 아 진짜. 방구공공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각 멤버들 주량 그리고 치솟는 인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래서 각 저희가 사실 한 번도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같이 모여서 뭐 술 한 잔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보고선 저도 궁금하고 멤버들이 어떻게 주량이 네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각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이돌 라디오 나오신 분들 중에서 최고 주량이 지금 소주 다섯 병이고 예. 이소정님 예. 아, 예 맞아요 소정님 소정님께서 소주 다섯 병 네. 지금 최고 기록인데 네. 어떤 기록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소 씨 주량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주량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식구 그러면은 대식구 대식구 저는 이렇게 한 병 반 정도 아 소주 네 한 병 반. 오, 네. 한 병 반. 잘 드시네요. 잘 드시네요. 노재 씨? 저도 소주 한 병 반. 야, 노재 씨도 잘 드시고. 저도 한 병 반 정도 먹는. 이 정도면 웨이비가 아니라 팀 이름을 한 병 반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맥주를 좋아합니다. 아 맥주, 네.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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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주 좋죠. 네. 네. 저는 이수 씨? 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세 잔입니다. 소주 세 잔. 세 잔. 네, 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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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도 한 병 반. 그러면 이 웨이비 분들은 회식을 하면? 같이 놀다가 같이 취하고 같이 집에 가겠어요. 딱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리수 씨만 먼저 이제 퇴근하시고 먼저 퇴근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리고 치솟는 인기. 네 인기에 인기.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때요 가족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저희는 완전 대잔치가 나가지고 맨날 전화 오시고 오늘 뭐해 막 약간 우리 딸 방송 나간대 맨날 이러시고 그러셔서 요새 완전 대잔치입니다. 네. 혹시 가족분들이 그 리수 씨가 했던 그런 멘트들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저희 사촌 언니가 따라 하시는데 네. 저의 모든 활동을 다 따라 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활동했었을 때도 그때 그 챌린지도 따라 하시고 저의 말투라든지 막 이런 거 되게 따라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가족분들이 되게 저를 따라하는 맛으로 살고 계세요. 네, 또 다른 분들 또 있으실까요? 저희 가족은 예, 어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 가족은 헤이마마만 주세요. 오, 추석 때 이제 또 이렇게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척분들이 들려주셨는데 네. 자꾸 와서 헤이마마를 쳐달라고 같이 네. 그러고 다 이렇게 인별그램에 릴스를 이렇게 또 같이 계속 찍어달라고. 아니 우리 규리안 씨. 그 저기 단어를 뭐 밀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밀스를 너무 네. 당당하게 인별그램이라고 하고 나서 네. 야. 예능 초짜입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하여튼 인별그램의 밀스 밀스를 네. 자꾸 헤이마마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저희 팀의 인기와 제 언니의 또 이렇게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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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이제 어머니 프로필 그 깨똑에 감사해요. 깨똑. 네, 그렇죠. 사진이 네. 네, 이렇게 저희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규리아 씨. 아. 저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케이. 먼저 희누야 님이 웨이비는 어떻게 보였나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장르가 다들 있으신가요? 팝핀, 락킹, 하우스 등등이요. 다들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그거 고르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읽으면서 일단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아, 제가 원래 웃음이 좀 많아요. 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장르 해보고 싶은 장르
저는 배우고 싶으면 무조건 배우러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고 네. 팝핀, 락킹, 하우스 셋 다 배운 것 같아요. 아직 성장하는 댄서입니다. 아~ 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다음 질문은 서퍼님께서 네. 서퍼. 네, 서퍼. 저희 또 팬 그 팬 이름 명칭이거든요. 팬 명칭이. 네, 그래가지고 네 각자 안무를 짤 때 영감을 받는 곳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다들 어디신가요? 우리 돌라 씨. 네.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얻으실까요? 저는 저는 세상 모든 만물에서 영상을 얻는 영감을 얻는 편인데 영감님. 네, 근데 딱 영감이라기보단 그냥 그 노래 분위기를 최대한 느끼고 어떻게 느껴요? 그런 노래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아, 이어폰 끼고 네. 이어폰 끼고 느껴요? 네,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나 뭐 이렇게 뭔가 이런 음악을 나 들을 때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듣는다 이런 거 없을까요? 아, 저 보이스를 좀 아, 네. 보이스. 그게 궁금했어요. 아~ 네. 보이스에 보이스. 그거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노재 씨. 네. 예. 네. 노재 씨는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헤이마마도 이렇게 멋있게 짜시고 일단 네. 뮤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뮤비 보면서 조금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해외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보면은 뭐 약간 핸드 같은 거 쓸 때도 막 제스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영감을 받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헤이마마 할 때는 뭐에 제일 영감을 받았어요? 헤이마마는 그냥 그때 딱 진짜 긴박하게 좀 짰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딱 듣고 아 그냥 무작정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냥 다 같이 쳤을 때 멋있는 거를 좀 생각하고 사실 리더분들을 대입하기보다 웨이비 대입하고 좀 짰어요. 그렇게 짜게 됐어요. 웨이비가 옆에 다 같이 춘다라는 왜냐면 제 춤 스타일도 그렇고 일단 웨이비랑 제일 잘 맞고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짜게 됐던 거예요. 역시 리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재 씨 네. 질문 뽑은 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아 이거 좀 제가 말하고 싶었어가지고. 오 개인기인가요? 개인기는 아니고요. 네 농담이었어요. 네. 노노재님이 노재 언니는 주식을 아시나요? 이렇게 네? 하시고 노재 여보 구기짜다님이 수퍼에서 리정님한테 주식도 모르면서라고 말하셨는데 노재 여보는 주식을 잘 아시나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보고 제가 그 말을 한지도 몰랐어요. 좀 약간 되게 얼핏 말했는데 그게 저는 제가 기억에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주식을 모르거든요. 아, 주식은 안 하시는 걸로? 네, 주식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아, 해명을 하고 싶었던 해명하고 거네요.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 줄 알고 생각하시고 주식은 모르신답니다. 네, 노지님 주식 모르신답니다. 노지의 넌 내 거야 님이 웨이비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도 조금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웨이비. 되게 멋있고 의미도 다양하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전시회를 갔다가 어떤 사진을 딱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스토리에 이제 올리게 됐죠. SNS에 올렸는데 거기에 문구가 We are young 이라고 써져 있었고 저는 그거 올리기만 했고 사실 안소 친구가 그걸 보고 바로 만들었어요. 차관에서 그거 약자로 해서 way가 나오잖아요. We 네. are young이니까 way가 나와서 거기에 b를 붙여서 왜냐면 우리 파도 같은 느낌을 내자 싶어서 wavy로 이제 했고 이제 b가 best라는 의미도 있고 좀 다양한 의미를 좀 넣어 생각해서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웨이비로 이제 찍게 됐습니다. 아. 오 의미가 좋네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멋있는 팀이 또 이렇게 탄생한 거죠. 네. 자 안수 씨까지. 아 질문. 네네. 네. 그 안수 언니가 팀이 되고 싶다고 해서 팀이 됐다고 하셨는데 팀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근데 이거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 막 저번에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약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희 언니들이랑 너무 팀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들이랑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돌라 언니한테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언니도 하게 됐고 지연이랑도 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랑 꼭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을 때 되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하고 말하면서도 저... 행복함이 느껴져요. 훈훈합니다. 행복했고. 자, 또 질문 하나 더 있죠? 아, 웨이비가 만든 안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데 이제 저희 팀을 좋아해 주시면서 많이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수우파에서 보여줬던 그런 다양한 그런 작품들이 있지만은 저는 본래 그 언니들이랑 딱 영감을 받아서 빵 짰던 머니샷이라는 그 안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이 깊고 많이 생각에 남습니다. 아, 머니샷. 네, 머니샷. 네.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웨이비 멤버분들과 무물보 타임을 가져봤고요. 이제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웨이비 멤버들이 친구나 팬분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 메시지로 짧게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우리 안소 씨부터 해볼까요? 네. 자, 카메라는 이쪽을 봐주시고. 도망가요. 엄마. 아, 박자 안 맞추셔도 돼요. 네, 박자를 맞추시네. 네, 이거 춤이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항상 그게 건강 또 걱정 항상 해주고 저희 팀원들도 엄마가 항상 걱정해주세요. 막 지금 잘 먹고 다니니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저 이렇게 모습 보면서 엄마의 하루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제 춤 추는 거 걱정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더 많은 좋은 활동들 엄마한테 보답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노재 씨. 저도 엄마한테 네. 일단 엄마가 조금 이제 춤추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반대도 많이 하고 뭔가 걱정이 돼가지고 나를 좀 그렇게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도 꼭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한 삶을 나 위해서라기보단 엄마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현 씨. 저는 여기 카메라 여기 보고.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춤이 많이 비춰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좋은 기회로 저희가 나가게 된 거지만 이 댄서 씬에는 정말 좋은 댄서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잘하고 프라우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진짜 능력 좋으시고 그런 댄서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얼마나 약간 아름다운 문화인지 문화 자체로 약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댄서로서 말해봅니다. 아, 네. 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수 씨, 네, 리수 씨.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저를 위해서 다 투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행복하셔야 저도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라 씨. 네,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 또 이렇게 네, 영상 편지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편지도 남기고 이런 모습을 사실 가져봤는데 있어요? 아. 안 울어요. 돌라 씨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아버님 빨리 괜찮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자, 새로운 역사가 열릴 웨이비 이막의 시작점을 아이돌 라디오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에게도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 편지 남기면서 사실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서글퍼지고 이렇게 좀 마음 찡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니까 네네. 그래도 첫 완전체 예능 출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첫 완전체 예능 출연에 사실 많이 긴장되셨을 텐데 멋진 활약과 케미를 보여준 웨이비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입니다. 아이돌 유니버스의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라미 옆자리. 네, 지리와 꿀디가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노제 씨의 활약이 돋보였던 키 씨의 Bad Love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돌랑이들 바이바이. 안 돼 돌아버릴지 꿈틀대며 눈을 뜨는 데자뷰 킬러 제 멋대로인 찬란 로직 속에 비뚤어져 가는 내 맘이 보여 I'm thinking about your love now 그저 속 가득 채워진 거짓들은 황홀했으니 선택한 벌을 난 받았어 Come on.